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어드벤트 비밀 임무를 완료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바다 프로젝트가 너무 커져서 빨리빨리 여기를 지금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를 지금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접촉합시다. 시간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네요. 비용은 60의 정보가 듭니다. 이 정도는 할만해요. 자, 정보가 많이 없긴 한데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자, 5일 동안 접속하죠. 성능시험장 EXO 슈트 완료. 이 중형 방어구의 강력한 외 골격으로 강화된 어드벤트 장갑을 결합해 손목 장착형 로켓 발사기에 어울리는 뛰어난 방어력과 피해 저항력이 제공합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이 슈트의 추가 중화기 옵션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달 수 있다는 거죠. 중형 방어구 슈트는 아군의 방어력을 상당히 강화시켰지만 일부 기능과 장착부를 개조하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손목 장착형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하네. 이래서 여러분들 외계인 기술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침략당했지만 그만큼 얘네들 거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기술을 잘 쓰는 그런 닌겐이 아니에요. 받아먹고 응용하기 이런 거 잘하죠. 그게 동물과 우리의 차이죠. 자, 일단 접촉합시다. I have made a number of interesting discoveries, Commander. 자, 외계인 암호화 연구 다 끝났네. 새로운 시설이 이동이 가능하네. 섀도우 체인버가 이용 가능하네요. 자자자자자. 여기서는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답니다. 이제 어드벤트 스턴 랜서도 해볼 수 있게 됐네요. 어허. 자, 이건 즉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 하도록 하죠. The advanced stun lancer was apparently outfitted with the intention of serving as a civilian peacekeeping unit within the city centers. Although they are equipped with weapons capable of administering non-lethal blows, recent reports indicate an increasingly aggressive stance taken by these units. 야, 야, 생각해봤는데 이 박사가 머리가 없는 게. 야, 진짜 마치 그거 같아. 저렇게 내장 막 다 뜯다가 끔찍하긴 한데 막 국물 막 머리에 막 묻으면 그걸 언제 까마. 근데 막 하다가 손수건으로 닦으면 되잖아. 머리가 저렇게 빡빡 밀면은 편하겠다. 새로운 아이템 이용 가능. 아크 블레이드. 어? 이거 근접 무기 아니야? 전장의 순수 운동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아크 블레이드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크 블레이드는 전기장을 추가해 일반 검술 전투에 효율성을 높여주며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적을 기절시킵니다. 아, 기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건가 보다. 내가 죽이지 않고 기절시킬 때 좋은 걸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도 강한 적이 있으면, 너무나도 강한 적이 있으면 걔를 일단 기절시켜놓고 다른 애들을 처리를 한 다음에 걔를 마지막으로 죽이던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퍼 시체도 아직 안 했네. 전자기 무기 사이오닉. 이거는 엘레리움 크리스털이 드네요. 지금 엘레리움 크리스털이 12개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할까요? 사이오니 에너지 흐름을 얼마나 교묘히 다루는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리고 우리도 그들만큼 에너지를 다룰 수 있다면 전장에서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합시다. 그쵸, 이거 하면 게임이 좀 쉬워질 것 같아서 이걸 하나 하도록 하고. Although I had realistic expectations as to the limited resources and facilities available to me on board the Avenger,
I have to say, it's taken some getting used to. Even with the ship's dampening field. 포식자 방어구가 필요한데 어드벤트 병사 시체가 6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근데 저 병사 시체는 그냥 죽이다 보면은 되는 거지 뭐 따로 뭐 기절시켜서 데려가거나 그런 거 없지 죽였는데도 계속 차더라고 섀도 체인버 건설하기에 오케이 야 지금 섀도 체인버 시설을 건설해야 되는구나 아 아바타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해독을 해야 되나봐요 이거 지금 자 일단은 하루가 지금 필요하거든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가만 있어봐 어? 이거 시설을 하나 더 파야 되는 건가? 지금 여기는 고급 전술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길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얘를 데리고 오자 5일 걸리네 방송 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자 병사들의 진급시 일정 확률로 보너스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 왜냐면 병사 치료 속도가 증가해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어허 자 시설 한번 볼게요 우와 야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 엄청 좋은데? 여기서 이제 병사를 훈련하고 이런 건가 보네요 기술자 배치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훈련 이런 걸 할 수 있네 아 이럴 필요는 없어 지금 이거는 스탯을 다시 찍는 거고 스킬을 다시 태그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필요 없어요 근데 아 그렇구나 치료 속도가 100% 올라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다 병사를 놔두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거든? 좀 줄어든 것 같죠? 맞나요 운구님 이거? 저거는 기술자를 그냥 넣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스킬을 잘못 올린 거야 진급해서 이제 스킬을 타야 되는데 왼쪽을 찍어야 된다 오른쪽을 찍었어 이제 그럴 때 이제 저기 가서 재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쵸? 그거 말고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고 천양이가 소위로 올랐어? 이럴 수가 와 많이 올랐네 그래 내 말이 딱 그런거죠 자 접촉해야 돼요 아바타 프로젝트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 딱 열어줄 때 그런 거 같지 않아? 뭐 인디언들이 새로운 문명 만나는 거 같아 뭐지? 뭐 이러면서 막 다 나와있어 경계와 신뢰 사령관님 서유럽 사람들이 엑스컴에 협조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항군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서유럽의 사람들과 접촉해 동유럽의 현지 저항군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항군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바타 프로젝트는 지금 비밀 임무가 이거니까 지금 이걸 해야 돼 현재 시설로 가능한 최대 접촉수에 도달했습니다. 저항군 통신시설의 건설 업그레이드 직원 배치로 더 많은 지역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암시장에서
아, 여기서 그럼 암시장까지 가야 되나?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안 보일 텐데 한 6시간? 어, 꽤 시간이 되네. 많이는 안 흐르는 것 같아. 하루는 안 흐르는 것 같고. 자, 사람 못 사나? 돌격병 이런 거 말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사람을 팔지 않아. 이런 젠장. 사람을 팔지 않네. 지금 접촉하기를 못해. 지금 하려면은 저항군 통신시설의 건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여긴 될 텐데. 아, 여기도 안 되네? 가만히 있어봐. 그치. 내가 원하는 거 노예지. 저기서 노예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죠. 암시장의 사람과 각종 아이템을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고. 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거 하려면은 저항군 통신시설의 건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Setting course for the Western US precinct. 비행정 안에서. 아,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함교해서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전력 건설을 해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전력이랑 지금 접촉이 빨강불이 들어왔네. 그렇다면 어, 기술실에서 하면 될까? 시설 건설. 아, 이게 또 시설을. 아, 외계인 잔해 처리 또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또 짓는 거야. 전력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 건가 본데. 이거 지금 발굴할 사람 없을 텐데. 큰일 났네. 지금 이럴 때는 가만 있어봐. 이럴 때는 지금 어, 제거도 있네요. One I hope to atone for through my efforts with XCOM. Then I'd say you've got your work cut out. 올센, 올센을 빼, 올센을 빼고 여기다가 하나 새로 하자. 여기다가 올센을 넣고. 오케이, 배치를 하고 발굴을 시작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꽤 걸려. 와, 20일. 너무 심한데? 이럴 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보급품 수송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야겠는데? 오케이, 월간 보급품 수입. 나이스. 큰일 났어. 이거 빨리 해야 돼. 어, 숨겨진 이벤트 폭로라는 게 있네? 이제 정보 지금 얼마 없어. 이거 많이 하면 안 돼. 됐어. 이건 하나 스킵합시다. 자, 곧 있으면 미션 좀 뜰 것 같지 않냐? 어? 게이득이네? 안녕하세요. 자, 외계인 잔해 하나 처리됐습니다. 여기다 지금 섀도우 체인버를 건설해야 되는데 일단은 근데 전력도 필요합니다. 전력